가장 매출액이 높고 인기 있는 초콜릿은 무려 982억 원 매출에 떴습니다.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초콜릿 브랜드 1위는? 어떤 초콜릿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9위 오리온 닥터유 다이제 203억 원. 닥터유는 저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다 맛있어. 8위 허시스 바 241억 원. 이름만 들어서는 뭐죠 이게? 모르겠는데. 허쉬 초콜릿이긴 한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바로 된 거 같죠? 그러니까요. 7위 마즈 스니커즈 293억 원. 6위 페레로 킨더 조이 329억 원. 킨더 조이가 페레로 계열인지 몰랐어요. 저는 제 조카가 이 초콜릿을 되게 좋아해요. 좋아, 숟가락으로 파먹잖아요. 맞아요. 저도 페레로 건지는 몰랐는데. 네. 5위 페레르 로쉐 478억 원. 맛있죠. 맞아. 견과류도 올라가 있고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초콜릿이죠. 4위 페테 자유시간 517억 원. 제일 친숙한 게 나왔네요. 자유시간은 어렸을 때도 많이 먹었는데 최근에 못 먹은 것 같네요. 자유시간을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 아몬드가 엄청 많이 들어있지 않아서 그 초콜릿 부위가 많아서 저는 되게 좋아했었어요. 저는 아몬드가 많이 없어서 좀 싫은데. 3위 롯데 크런키 409억 원. 씹으면 아다닥 아다닥 소리 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크런키 맛있죠. 맛있죠. 2위 롯데 가나 685억 원. 가나 초콜릿도 역사가 굉장히 깊잖아요. 맞아요. 가나 진짜 태어나서 지금까지 엄청 먹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1위 롯데 빼빼로 982억 원. 예상은 했지만 빼빼로가 역시나 1위를 했네요. 빼빼로는 빼빼로 데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매출액이 많은 초콜릿 제조사는 롯데, 페레로, 해태 순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먹던 초콜릿들이 그 롯데 회사에서 만든 게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가장 매출액이 높고 또 인기 있는 초콜릿 브랜드를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